아니 왜 왜? 그냥 비행기 하세요. 아니 그 뭐지? 예. 고토부케아에서 네네네. 그 데스 스트랜딩이라고 하는 게임에 나오는 예, 오토바이가 8만 원짜리 퀴즈 나온 거예요. 3륜 바이크 그거 세기 어. 세기 말죠 택배 배달하는 예, 아저씨. 그 게임 재밌던데. 근데 너무 비싸. 진짜 너무 비싸. 8만 원인가요, 그래서? 키트가 주먹만 한데 네. 키트 값은 거의 아모드 코어랑 값이 똑같네. 그러니까. 아저씨는 안 들어있고. 그리고 고토부케아가 아, 되게 혹하는 거 되게 잘 만드는데 네. 키트 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그 선생님이 그 카페에다 올리신 그, 네. 그 리어 오토마타에 나오는 비행기 있지 않습니까? 예, 예, 예. 그게 13만원인가? 오, 그러니까 예. 비행기가 완전 이쁜 거예요. 그래서 예. 오, 사볼 했는데 가격 보고 잠깐 참자. 이 사이즈 얘보다 작아요. 네. 그거 보고 나서 이거 살로만 사란 소리네 이러면서. 아니 되게 어처구니가 없는 게 예. 고토부키아제 그 에이스 컴뱃 비행기 제가 뭐 끝끝내 못 사긴 했지만 네. 그 비행기 그 144대 1이거든요 그 사이즈가. 맞아요, 맞아요. 예. 그것도 5만 원씩 하니까 예. 못 사겠구나. 어? 아니 못 사는 건 둘째 쳐놓고 그 부담스럽다. 진짜로 이거. 없어요 물건이. 품절 품절. 적은 양만 뽑아내니까 가격도 비싸게 받고. 그러니까 팔 것만 파고 팔고 그리고 품절 시켜버린 것 같더라고요. 이 새끼들 그러면서 이제 패트레이버 이렇게 막 이런 거 막 한두 개씩 넣어놓고 막 그러는 것 같은데. 이번에 또 43 스케일? 패트레이버 인그램 예. 패트레이버 군용으로 뭐 하나 또 나왔던데. 그러니까 지금 모데로이드는 60대 1 그 다음에 아오시마가 43분의 1짜리 패트레이버 낸다고 이번에. 모데로이드가 그 뭐지? 60대 1이요 걔네들. 고토부키아 같은 회사 이름이에요? 그러죠. 구스마일 컴퍼니. 걔네 라인업이에요. 구스마도 가격 전략이 매니악한 것만 내주니까. 맞습니다. 비싸게 내고 살로만 사고 손 털어버리는. 아주 가려운 부분을 잘 긁어주죠. 근데 막상 내 돈 주고 살려면 너무 비싸서 그렇습니다. 부담스럽다라는 거. 아 진짜 요새는 요새 프라모델은 이제 돈 없으면 하지도 못하는. 안쪽 그냥 다 새까맣게 깨버리세요. 의자가 원래 이런가? 저 이번에는 예. 파일럿을 예. 칠해볼까 합니다. 어허. 원래 파일럿 안 했거든요. 그러셨죠. 근데 이 녀석은 한번 파일럿을 어허. 에나멜로 도색을 해볼까 합니다. 사실 이 부분은 뭐예요?